네, 보성역에서 출발하는 S트레인. 아까부터 기차가 하이. 하이. 기차가 와 있길래 이 기차가 S트레인 맞네요. 보성에서 등량 동력을 해서 순천 여수 이전 방향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차는 좀 시끄러운데 S트레인 얼마큼 S스러운지 얼마큼 C트레인인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탈 열차는 S트레인인데 글쎄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S, C 관광열차스럽지 않은데요. 어? 아직 문이 안 열렸나봐요. 어? 자전거 칸이 이렇게 네, 마련되어 있네요. 언제 태워줘요? 이거 언제 탈 수 있어요? 그냥 탈 수 있나요? 아, 누르면 탈 수 있어요? 아, 전 1호 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5호 칸부터 타서 올라가면 잘 되겠네요. 아, 이렇게 버튼을 눌러 탈 수 있다는 거를 몰랐네요. 아우, 창피해. 아, 여기가 한국 기차입니까? 유럽 기차입니까? 한국, 유럽에 출장 가면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할 때 도와주는 자전거 기차 칸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여기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는 5호 칸입니다. 5호 칸에 아마도 이 앞쪽 라인 몇 개가 자전거 칸으로 지정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콘센트가 있고요. 네, 1호차. 안 내리실 거지 지금? 예. 예, 예, 안 내려요. 지금 내리시면 안 되거든요. 예, 1호차가 예. 기관차가 아직 연결 안 돼가지고. 아, 안 내립니다. 네, 여기는 4호차고요. 무궁화 열차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침대 칸인가요? 어? 아니다. 밥상 칸인가요? 식사 칸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밥을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약간 예, 뜬금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문 열어달라고 해서 타긴 탔는데 아직 기관차가 연결 안 돼 있어서. 어? 근데 여기 열려 있는데? 다시 3호 칸으로 화장실. 네. 네. 어? 아. 추억의 상해. 아, 이거는 예, 네, 사방치기. 어, 이거는 우리 교련 시간에 했던 16각기 동작하는 총인데요. 열어주었던 아리따운 연희를 지나서 여기는 만화방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2호 칸으로 가면 2호 칸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눌러볼까요? 여기세요? 여기세요. 네. 아이고야. 아이고, 좁네요. 그 다음에 2호 칸은 네,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와 네,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2호 칸에 마주 볼 수 있는 자리는 완전히 직립보행인들만 탈 수 있도록 허리가 고추 서 있네요. 이런 자리 저는 반대입니다. 여기 이런 색깔은 거의 무궁화호랑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S트레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호 칸, 제가 있는 칸이죠. 안 열리네요. 아, 예, 수동입니다. 제 자리가 맨 앞을 달라고 했더니, 네, 1호 칸,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니네. 4 B. 아 여기 좋네. 어 콘센트가 있네요. 아 지금 보니까 S트레인이라서 건강열차라 그런지 모든 자리에 다 이렇게 그 전기를 뽑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는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끝났습니다. 1호칸의 맨 앞은 아무것도 없고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고성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트레인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아직은 탑승 시간이 아니라서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S트레인의 임호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1호 기차 제일 앞에 있는데요. 맨 앞에 칸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와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 자리가 S트레인의 핵심 자리인 것 같습니다. S트레인은 고성에서 부산으로 갈 때 바다 오른쪽으로 끼고 가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이 이 자리가 핫플레이스 가장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자리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작살날 것 같습니다. 잠시 앉아갈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자리를 불편하게 해놓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S트레인의 각 자리마다 이렇게 조금 부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충전,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사용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뒤로 완전히 젖혀지기 때문에 나름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죠. 1호 칸은 약간 꽃무늬가 날리는 그런 칸이고요. 영무원 아저씨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자판기 같은 건 없고 저기 3호차에 매점 같은 것만 있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2호칸과 2호칸 사이에 대형 침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호칸은 별 특색이 없고 이 자리에 콘센트가 있는 것은 매 한 가지고요. 여기는 마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도란도란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오래 앉아 있다가는 허리가 아작날 수 있다는 거 살짝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지만 나네요. 수유실은 그다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간 지저분한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수유하고 싶지 않네요. 2호칸에서 3호칸으로 넘어갑니다. 3호칸은 이벤트 칸이고요. 추억의 만화방 칸마다 추억의 음악다방. 실제로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틀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굉장히 옛날. 음료수를 파는 매점을 제외하고는 없고요. 네, 아까 같은 걸 봤던 추억의 게임, 행위, 공기, 제기. 근데 저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교복을 모두 써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교복 모두 쓰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네, 여기 3호칸에 마련된 옷을 입고 이런 시간에 쓰던 고무총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맨날 그런 시간에 이런 고무총을 실제로 가지고 이런 수업에 참여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옷은 입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복을 입었던 세대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손가락이 어머나 앉아서 찍어야지 앉아서 찍어야 키가 커 보일 거잖아. 자 마지막으로 3호칸에 가보겠습니다. 3호칸에 음악이 이렇게 울리네. 상점 추억의 만화방이 있는 에스트레인 3호칸 되겠습니다. 음악도 좀 옛날 노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진 촬영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호칸 되겠습니다. 되는 분이 자동으로 열려서 다행입니다. 저는 드디어 4시간에 2시간에 여행을 마치고 네 진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자전거가 자전거 칸에서 내렸네요. 에스트레인 고성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는 에스트레인 C트레인 저는 2시간의 여정을 마치고 중간 정착지인 진주역에 내려서 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아 즐거웠습니다. 바이바이 에스트레인 안녕.